여러분, 저는 오늘도 출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뉴먼데이에서 새로 받은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저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약간 브이넥의 화이트 블라우스. 네, 이거 지난번에 입었었던 거랑 좀 비슷한 디자인이긴 한데 좀 더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좀 드레시한 그런 촉감? 그런 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 거보다 좀 더 약간 세련돼 보이고 드레스업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조그만한 단추 디테일들이 굉장히 귀여운 블라우스입니다. 근데 이거 예쁘긴 한데 채우는데 1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단식 중이고 오늘 점심 샐러드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다녀올게요. 뭐야? 의자는 어땠죠? 의자는 어땠죠? 좋았어? 그거 가지고 올 순 없대? 얼마나 걸렸어? 그 출근할 때? 때는 1시간? 그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니야? 나보다 더 가까울 걸 이제? 근데 점심에 간 거죠. 아침에 간 거. 아, 아침에 가면 막히게. 뭐요? 뭐요, 똥강아지들? 잘 있었니? 잘 있었니? 김문기 고로는 잘 있었니?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으로 지난번 컬리에서 샀었던 미진, 광화문 미진 메밀국수를 해먹어 보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별로 할 거 없는 것 같아. 우와! 메밀면 약간 있어빌리티하게 생겼어. 그렇지 않아? 일단 해동하고 몇 개나 드실 예정이죠? 너무 더. 지난번에 조금 덜 돌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 뭐요? 눈도 안 보이는 게. 김문기 부분용 시킬까? 양이, 면이 엄청 많은데? 국물을 좀 쏟아서. 겨자 이런 거 없나? 되나? 딱히 그런 거 없던데? 풀면 맛있을 것 같아? 정말 되게 생각보다 진한데? 응, 덜 차갑다. 엄마 지금. 근데 좀 싱거워도 될 것 같은데? 괜찮? 훨씬 나?
진. 이게 무도 잘 안 나와. 봉지 포장이 어. 무 양은 적은데 봉지가 너무 커가지고. 맛있어? 저번보다 맛있다. 아 그래? 지난번에 너무 적게 돌렸나 봐. 와사비 풍기가 훨씬 낫다. 뭐야? 저번보다 맛있지. 지난번에 덜 돌렸나 봐. 그런가. 이렇게 먹을까? 이 뭉개는? 한다? 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짧게 잘랐나? 응?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수염 묻은 것 같아. Very good, how are you? not bad. 여러분, 저는 오늘도 출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단식을 해서 조금 힘드네요. 하여튼 오늘은 저는 오랜만에 아칸의 티셔츠랑 셀린느 벨트백을 봤어요. 그리고 아래는 뉴먼데이에서 받은 바지인데 이렇게 벨트로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약간 코튼? 린넨 재질의 슬랙스예요. 그래서 엄청 통바지여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홈 다녀올게요. 머쉬롬. 나 어니언이겠는데? 여기 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대원 씨. 확률을 네 배로 올리고 싶은 거지. 이거를 네 세트? 네. 두 세트? 세트. 두 세트. 하나 둘 넷. 오. 그때 악몽이 떠오르지 않나? 나만 지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하나 둘 둘. 오. 하나 둘 둘. 뭐였지? 더 나아졌어? 살짝 물어보고 쳤어.
만나도 좀 느낌이 달랐어. 아니 근데 뭘 한 거면 더 나아진 거잖아. 그러면 어디 맞았냐 이런 거. 사이가 안 좋아? 뭐야? 착해졌다고? 맞아볼래? 티비 입고 다니는 게 이제 아저씨인데. 너 아저씨 안 같아. 와. 하이. 여기잖아. 아저씨 개 아저씨지. 휴지차가 없으면 만났어. The one thing that I could give to you. How long are you gonna keep? 던지죠. 뭐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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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끌 같은데. 여러분, 저는 오늘 주말 아침을 맞아서 평일에 비워가지고 애들 산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산책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한강아지들 챙겨서 나갔다 와볼게요. 가자. 가자, 가자. 와, 날씨 진짜 좋다. 일로와. 어디가? 야, 문개야, 그거 왜 달고 있어? 김문개.
주심. 엄마 장 보고 올게. 좋아한다. 엄마 갔다 올게. 아리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월급을 받은 기념으로 비어져 있는 냉장고에 음식을 좀 채우려고 오랜만에 코스트코 장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뉴먼데이에서 새로 받은 원피스를 입었어요. 네이비 색깔의 셔츠 원피스 같은 느낌인데 이 소매도 롤업했고 안에 주머니도 엄청 크게 있어가지고 진짜 편하게 박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길이도 진짜 딱 발목 위까지 엄청 긴 원피스여가지고 진짜 편하게 이것만 걸치고 가는 느낌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도 뉴먼데이 흰색 쪼리. 약간 펄감 있는 아이보리색? 그래서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그림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 나 원래 매운탕 잘 안 먹잖아. 근데 전통주랑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물갈이 무섭게 생겼어. 장 본 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 배고파. 이거 항상 먹는 그 코스트코 참깨 소스. 사실 많이 쟁이고 싶었는데 돈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뭐 쿵푸걸 지난번에 코스트코에서 사왔었던 와인 사왔고 그리고 이 슈라즈는 약간 싼 마이로 먹는 옐로우테일 슈라즈. 그리고 이번 주 맥주는 하이네켄이 지금 코스트코에서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하이네켄으로 샀어요. 그리고 돌배가 좋아하는 돈시몬 오렌지 주스. 이렇게 다 먹을 마실 것만 산 것 같지? 여러분 제가 친구가 그 전통주를 마시는 걸 추천을 해줘가지고 전통주 정기 구독 서비스 이런 거를 새로 가입했거든요. 술다마라는 곳인데 월 39,000원을 내고 전통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홍보가 아니고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 박스를 안 버리고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마다 두 병에서 네 병 정도 전통주를 주고 그리고 그거 전통주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 전통주를 먹으려고 엄청 아껴놓고 있었는데 특히 오늘은 이 우렁이살이라는 술을 마시려고 일부러 여기 추천 안주, 이렇게 페어링 하기 좋은 안주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민어탕이 있어서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방금 민어 해물탕이 보여가지고 바로 이걸 샀어요. 그래서 오늘 마실 술은 우렁이살이라는 청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가지고 즐겁게 마셔볼게요. 저희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정에서는 방금 첫 번째 보여드린 것처럼 당겨 사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사실 좋긴 하지만은 너 되게 패기롭게 사왔잖아. 훨씬 더 편하죠. 그렇대. 저거 따라해 초보자들. 제거가 됩니다.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손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방법. 생선 못 만지겠어. 아, 눈 너무 징그러워. 아, 씨.
우와, 살 엄청 많아. 아, 뼈가 다 발라져 있네, 잘. 여기는 원래 매운탕집에서도 약간 이렇게 넘치게 끓이지 않냐? 그니까, 괜찮겠지? 20분간 팔팔 끓이랬어. 아씨, 국물이 완전 졸았는데? 맛있게 먹어. 대박이지? 응. 야, 뭐야, 긴 거 벌써 다 먹었어. 백신남. 야, 나 손 떨려. 백신남. 약간 단맛이 나네? 어, 근데 청순데 되게 진한 맛이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청주 먹어봤어? 청주는 먹어봤지. 맛있다. 근데 질긴 게 많이 붙어있네. 맛있겠다. 어제 우리 둘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남겨도 뭐? 어때? 와. 맛있지? 엄청 얼큰하지? 좀 짠가? 딱 좋아? 나 민어를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민어면 좀 먹어? 술 주세요. 맛있어? 맛있다. 이거 또 먹을래. 약간. 아, 지금. 왜? 왜? 아까워서? 응. 그거, 너 그때 말. 맛있지? 구독수수 맛. 여기 밭도롱도 들어있어. 밭도롱 안 하고?
So I think the biggest one I could find in the moment, I may have gotten a little blessing. Look, he's got a cat. He trained a cat to do the robbery. That's why they call him Cat Burgers. Why are you doing that?